다음은 사인의 공범 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후속 행정 행위에 미치는 효력, 영향이 뭐냐? 이거는 뭐 C급 정도입니다. 5급 공채에서 딱 한 번 출제가 됐죠. 자, 민법 조문 좀 한번 볼까요?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무효입니다. 민법 109조,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. 행정 행위 아니지만 사인의 의사 표시도 무효 사유, 취소 사유가 있어요.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도 취소 사유입니다. 다만 이때 주의할 것은 판례가 많이 나오지만 이 강박이요,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시킬 정도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무효가 됩니다. 원칙은 취소 사유인데 이때의 강박이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. 아예 의사결정을 못하게 만들면 상대방은 의사무능력자가 돼요.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가 되죠. 이 정도 알아두시고, 행위요건적 공범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앞에서 이미 이 개념을 했습니다. 일정한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전제가 되는 요건이죠. 그런 사인의 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행정청 후행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? 판례만 정확히 쓰시면 됩니다. 중요도는 거의 C급이기 때문에 판례만 정확하게, 학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학설은 교과서마다 다르니까 이 판례만 정확히 쓰려고 노력하면 되겠다. 중요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 때는 판례 결론만 봐도 충분하겠습니다.